그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제목의 연극이 있는데요. 아, 뭐 굉장히 오래 우리나라에서 장기 공연을 했기 때문에 이 연극을 보신 분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 제목의 연극 대본은 사무엘 베케트라는 극작가가 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노벨상 그수 노벨, 수상, 노벨 그 문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일 뿐 아니라 뭐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장기 공연을 하는 그런 그 연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 고도를 기다리며 할때이 고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고돈지 고돈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사람을 기다리는데 굉장히 이게 독특한 게 연극 시작부터 끝까지 주인공 두 사람이 이제 나무 아래에서 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 고도라는 사람이 이제 오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연극 내내 이제 그 기다리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허무한 농담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말들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다 끝나는 연극입니다. 끝내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연극이 끝나기 때문에 흔히들 이 연극을 부조리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부조리극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극 작품,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희곡 대본이 생각났는가 하면은 최근에 나온 기다림의 의미 이런 제목의 책을 읽다 보니까 아 거기에 이 바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연극에 대한 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은 오늘날의 문화를 거스르는 활동입니다. 흔히 고도를 기다리며를 가리켜 20세기의 뛰어난 희곡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도를 기다리면은 공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기다리면 곧 낭비의 동의어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를 부축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장 손에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기다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가 왜 이렇게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그 곡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게 왜 문학상을 받았을까 이게 이 시대의 풍조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건 무가치한 거다 왜 참느냐 원하는 대로 살아라 충동대로 살아라 이걸 부추기는 이런 시대의 의미를 이 연극이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제가 재밌게 생각한 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극을 본 사람들이 그 극작가에게 물었댑니다 도대체 그 등장인물이 기다리는 이 고도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극작가가 진짜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작품 속에 썼을 것이다. 자기도 모른대요. 저는 이런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두려워하고 뭘 주의해야 되는지 이걸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앙생활은요, 그 자체가 기다림이에요. 신앙은 소망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기다립니다. 약속으로 끝납니다. 요한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도를 기다리며 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기다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이 연극과 우리 성경의 공통점이 있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차이점이 뭡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고도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뚜렷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하는 기다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다림을 가르주시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자칫 그 연극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그렇게 돼 버립니다.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저는요. 정말 그 12월 달이 다가오면은 정말 매년 떠올려지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무명의 할아버지예요. 진짜 무명의 인물이지만, 연말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분을 떠올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분도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 보면 2장 25절, 26절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서요, 성경은 그 허무한... 그 고도를 기다리며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극이요 주인공 대신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 끝나는 게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뭐두 시간이 되든 세 시간이 되든 뭐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 연극 같은 게 그게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은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유대를 점령한 로마의 압제로 인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희망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보기 어렵던 그 시절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 동족들의 그 수탈로 인해가지고, 말로 다할수 없는 극심한, 극심한 가난과 빈부 격차.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뭐, 우리도 겪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가면은 정치적으로는 그 악한 권력자의 불의로 말로 나을수 없는 그 신음소리를 내던 때, 오죽하면은 왕이 제멋대로 그냥 죄 없는 세례와을 목을 치게 만들던 그런 악한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시대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영적으로는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없고 그 제대로 된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영적인 암흑 이 400년간 지속이 되던 그야말로 뭐 희망이랑 희망은다 끊어진 상태인데 놀랍게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무오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견뎌내고 견뎌내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암흑기예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도 많지 않고, 마치 신앙생활이 그 고도를 기다리며 하듯이 막연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뭐, 뭘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무지한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심무원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다리는 기다림. 누군지도 모르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과 다른 너무나 오늘도 생생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견인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어느 우리 교회 출신의 그 대학생, 지금 제주도가 있는 그 학생을 만나 교제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참 믿음 생활을 잘해왔는데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무신론이 판을 치더래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뭐이 대학가는 거의 지금 뭐 복음의 불모지 아닙니까? 그이 이 젊은 자매한테도 막 계속 이제 그런 어떤 그 시험이 어, 너왜 교회 다니느냐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로 그렇게 회유를 하는데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 어린 자매가 니말다원소리 네 잘겠는데 내가 너무나 생생히 경험한 주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론 내가 잘 모르지만. 내삶 가운데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못 떠난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객지에서 지내면서도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혀 사는 그 젊은 우리 청년을 만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소망이 가져다 주는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래 사역했던 그 부목사님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최근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 하나하나가 왠지 모를 뭉클함과 감사함 속에서 진행되는 듯 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제 인생의 최고의 감사주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니, 우리 교회에 그렇게 10년 이상 오래 있었는데 왜 올해가 최고의 추수감사절이었나 보니까요 이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교구 성도님 중에 2018년도에 루게릭 병을 판정받으신 성도가 있으시댑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올해 봄 4월에 교구를 맡아 처음으로 방문한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호흡기는 하고 있어도 힘들게나마 대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도 근육조차 움직이지 못해 여름에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함께 기도했지만 결국 목소리를 잃게 된 성도님이십니다. 봄에 뵌 이후에도 계속 전화로 살펴보고 간간히 따는 따님과 간병인과 소통해가며 살펴오고 있었지만 이번에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주신 그흥금과 이제 과일 나눔 이거 에 이렇게 소중했었습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추석 감사주일 과일 나눔을 하게 되어 과일 한 박스를 챙겨서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댁에서 정말 큰 감동과 감사를 경험했습니다 안구인식 자판을 통해 두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의술이 발달했는지 이분이 지금 안구밖에 못 움직이시니까요. 안구를 이제 두번끔뻑세번껌뻑하 해서 이게 가나다라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화면에 글자를 띄우는 이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동안 지금 안구인식 자판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밝게 인사를 드려도 고개도 돌리지 못하셨지만 두시간 내내 눈동자를 움직여가면서 모음, 자음, 모음, 자음을 치면서 대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냐 보니까 이 목사님이 감격한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나눈 대화가 이겁니다. 이분 이런 고백을 하세요 성도님이. 돌아보니 침 삼키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자가호흡하는 것 하나하나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면서 비록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침상에 누워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하나님 품에서 여행하는 시간이라 고백하십니다. 두 시간 이런 내용을 나누고 이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추수 감사 주의을 보냈다. 그러면서 교역자가 하는 말이요 이제 일만성도 봐서 운동을 앞두고 뭐 모든 교역자들이 다 지금 긴장된 상황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제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자음 모음 자음 모음 하나하나를 체크하시느라 눈물까지 흘리시며 고백하신 너무나 귀한 감사 고백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최고의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 사진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화면으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저 성도님께서 눈으로 껌뻑껌뻑 하면서 이제 자판에 글자를 치시는데요.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또그 다음 화면도 보여주시고요.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침상에 누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품에서 여행해요. 또 이런 내용이요. 감사 감사해요. 저는 오늘 너무 기뻐 하나님 보약 선물 받았어요. 또 이런 내용 기도할 겁니다 목사님 분리 개척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이 성도님의 놀라운 이 기다림의 소망의 이 말씀들이. 벌벌 떨고 있던 이 목사님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지더라 힘을 얻었다 최고의 추수감사주의를 내가 이분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었다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기다림이 가져다 주는 힘 소망이 가져다 주는 힘이 목사님이요 이 메일을 저한테 보낸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메일을 드리기로 결심한 것은 이 성도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상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분의 꿈은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간병하는 딸도 가족도 간병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음악도 세속음악을 틀어주지만 그때마다 안구마우스로 분당우리교 유튜브에 들어가 찬양과 목사님 설교를 틀어주곤 하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휠체어 탈수 있는 회복이 나타나 자기와 같은 환우들, 낙심과 절망에 빠져 아무 희망 없이 사는 환우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는 고귀한 꿈을 꾸십니다. 지난주에 암 말기 얼마 남지 않은 시안부 성도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지난주 주일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장문에 연락이 오셨, 메일이 왔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대요. 얼마 남지 않은 2, 3개월 병원에서 시안부라고 판정했지만, 이 남은 기간에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가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목사님을 통해 내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하고 너무 똑같은 분 아닙니까? 이게 소망이 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허무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누군지도 모르고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끝끝내 오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게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눈 껌뻑껌뻑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의사소통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벅차게 선포가 되고 이 사실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어떤 분은 하나님을 그 연극 주인공이 기다리는 그 고도처럼 그렇게 허무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시무원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그런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다리는 삶의 유익 첫 번째가요.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이 구도가 너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 목사님에게 최고의 추수감사절을 선물하신 그 루게리 성도님의 모습이 너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안절부절하고, 끊임없이 안구로 나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이렇게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감사, 감사. 오늘 목사님, 전사님 오시니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신 날이네요.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 1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사건 사고에 이렇게 많이 개입이 돼 있고 무슨 뭐 드라마를 찍든지, 영화를 찍든지, 이런 이중적이고 부조리한 샘플로 왜 자꾸 목사가 나오고 크리찬이 나오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영적인 전쟁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실패한 게 뭐냐고요? 흔들리는 삶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도를 기다리며는 공허를 가르치고 그 안에서 기다리면 낭비와 동의어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를 부축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당장 손에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기다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듯이 말이죠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이이 이, 이,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뜨끔 해야 그 정상인 것 같은데요. 세상과 우리의 차별은요. 오늘이 찬란을 즐기기 위하여 영혼을 소비하고 영혼을 팔아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난주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 성도님이. 이처럼 놀랍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루게릭 병으로 안구밖에는 움직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놀랍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가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열망,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기어이 우리가 행복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탐욕적인 곳이 아니라 이 땅은 훈련하는 곳이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서 잘 훈련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외로우시잖아요. 고독하시잖아요. 좋은 훈련으로 받으세요. 그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수용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큰 교회 목사가 되면요. 결국 이 싸움이에요. 교회가 커질수록 담임 목사는 고독해요. 교회가 커질수록 특정한 몇 사람만 갖고 교제하기가 그게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일수록 아무하고도 그런 교제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게제 일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피하는 순간 타락이 시작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삼켜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이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 50에 1년 논어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공자가 그 1년이 넘어서 이제 했던 자기 삶을 요약한 게 이게 굉장히 저에게 의미가 됐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도 1, 2 관지. 이 한자로 이제 화면으로도 제가 좀 올려드렸는데요. 이게 그 이제 현대로 어 풀이를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도 1, 2 관지가 뭐냐? 공자가 자기 삶을 요약한 겁니다. 나의 길은 하나로 꿰어져 있다. 나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그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 저 70대에 진실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공자도 고백을 하는데 도를 닦고 수양한 공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천하 여러분 70대에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은 하나로 깨어져 있다 나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그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요한 계시록 22장 20주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거룩한 기다림이 우리로 하여금 일관된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주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런 진정한 기다림이 가져다 주는 삶의 유익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니, 그 당대의 놀라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한 메시아를 어떻게 이 무명의 할아버지가 알아보느냐고요. 요즘으로 치면, 막 엄청난 총회장님, 종교, 기독교 대표하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이 알아보지 못하는데, 분당 우리교회의 어떤 할아버지가 그 놀라운 영안이 열렸다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니까, 하 오늘 본문이 계속 반복하는 데서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25절 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다음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 성령의 감동으로는요, 성령의 영향을 받아,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간절한 기다림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런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몇년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직분이면 뭐 목사냐, 장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지난 특세 때 제가 많이 강조했던 한 포인트 아실 텐데요. 저는 분당 의류기 단임 목사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안목을 구합니다. 통찰력을 구합니다. 단임 목사 판단 하나 잘못하면요. 교회 예산 1억, 2억, 날라가는 거, 그거 금방입니다. 늘 두려운 거죠.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이런 일들을 판단해 나갈 때, 뭘 하나만 잘못 생각하면 그 두려운 거죠. 제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헌금도 많이 못 하는데, 하신 헌금이라도 지켜야 될거 아니냐? 눈물로 드린 그 헌금을 우리가 잘 지키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드림센터 와보신 분 알지만요, 교육자실 있는 그 복도는 불이 항상 꺼져 있습니다. 그 복도 전기 불몇개 꺼가지고 그거 얼마 아낀다고요? 상징인 거죠. 절약하자는 거죠. 여름에 저 혼자 쓰니까요, 방을. 어지간하면 사무실 에어컨 안 켜요. 안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설교 준비할 때만 켜요.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해야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니까요. 왜 이런 이큰 교회가 그뭐 쪼잔하게 뭐그뭐 에어컨 그거 뭐 얼마나 온다고?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판단 하나 하는 거, 생각 하나 하는 거, 그게 전부 교회의 영향을 미치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시원이 가지고 있던 이 영적인 안목, 영적인 통찰력. 이게 겉으로 보기는 참 연로하신 할아버지, 무명의 할아버지에 불과하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성령의 지시하심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들먹거리던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에 빠져있을 때 정확하게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이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이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 0절로도 보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안목은요, 사물의 좋고 나쁨, 혹은 진이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고요, 통찰력은요, 본질을 깨뚫어 보는 능력이라 그럽니다. 이 무명의 할아버지가, 감격의 벅차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막 교회에서 막다 주목하는 엄청난 직분을 가져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한마디 말 속에 여러분의 식견 속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또 여러분 자녀들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기다리는 삶의 유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뭐, 모든 젊은 사람은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나이 들어가며 철좀 들었다 하면은 모든 인생이 바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젊을 땐좀 고생을 해도 노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원한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시무원이 이렇게 기쁨으로 노래를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나오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얼마나 한주 내내 이게 저에게 벅찬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래 계속, 계속되었던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잘 완수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마치 이제 기말고사, 막 며칠을 밤을 새면서 공부한 학생이 원하는 점수를 얻고 기뻐서 던지는 고백 같지 않습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사도바울의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빌리포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0, 14절. 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우서사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고백으로 끝낼 수만 있다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언젠가 제가 그 번아웃, 와, 이거 진짜 힘들던데요. 그 번아웃을 겪었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번아웃,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다. 이게 딱저 얘기인 거예요. 우선, 이게 무서운 게요. 그렇게 즐겁던 새벽이 너무 힘든 겁니다. 저는 막, 뭐, 저녁에 뭐, 뭐, 밤 뭐,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막 그냥 막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짧게 자고 나면은 새벽이 너무 상쾌한 사람이거든요. 새벽이 막 얼마나 상쾌한데, 새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정신과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새벽이 그런 거래요. 목사님이 그동안 비정상이었대요. 새벽이 원래 깔아앉는 시간이래요. 한 번도 못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요. 새벽이 즐겁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어났는데, 그냥 멍, 애들 말로 멍 때리는 겁니다. 그냥 멍하게 넋이 나가 있어서, 아 저는 떡 중에서 벌떡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한번 아, 이게 뭐, 뭐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뭐눈 뜨지만 나 벌떡 일어나는데 잠이 깼는데 눈 뜨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였던게요. 저는 이제 주일 새벽 2시나 3시쯤 일어나 가지고 한 4시간 동안 전체 일주일 그 묵상한 말씀을 총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아, 이게 한 3, 4주 동안에 새벽에 이제 마지 못해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설교를 마무리해야 돼. 일어났는데, 어떨 때는 거의 한두 시간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이 주일이 지금 다가오는데 일부 예이 일곱시인데, 점점, 점점 시간은 다가오는데, 멍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 번아웃이 이게 엄청 무서운 거더라고요.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나를 극복하게했습니다 하나는요, 에베네셀. 아시죠, 이거? 사무엘생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아니라, 너무 신기했던 게요. 여러분, 한 3, 4주 제가 그런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아셨어요? 아 그때구나 사주 설교 막 그냥 개판으로 한 때가 있었지 아 그랬구나 그 늑시 나갔더만 혹시 그 느낀 적이 있으세요? 없을걸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게요 막 컨디션 좋게 막 설교 준비 엄청난 날도 그 설교고요 번아웃이 와가지고 이게 시간은 가는데 이게 멍하게 초점도 안 잡히고 했던 그날도 마찬가지고요 뭐로 의미합니까? 그게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제가 번아웃을 어떻게 해보겠는지 아십니까? 저를 많이 꾸짖었어요. 네가뭐 했다고 번아웃이냐? 네가 에베네셀인데 뭐 했다고 번아웃이냐고 너무 힘들 때는 뭐 이것도 통하지 도 않긴 했는데요. 한 3, 4주 만에 극복을 하고 나니까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더우셨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요. 여러분 많은 장애인, 그 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그 사랑부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거든요. 울먹울먹 하시면서 목사님,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제 꿈입니다. 제가요, 이게 이렇게 위대한 말인지... 번아웃 겪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위대한 부모의 말이에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많이 손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뚜렷한 목적, 사명, 이 아이보다 하루도 사는 것이 이게 저를 살렸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문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번아웃도 오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번아웃 오면 어떡합니까? 2 9목사님은 내가 성겨야 되는데 내년에 여러분 뭐또 모르고 내년에 내가 안식년 하면서 없어져 드리겠다 그랬는데 참뭘 모르는 소리 아닙니까? 내년에 거의 분당 우리 교회는 6.25 폭격 맞은 전우 서울 같은 믿음 좋은 순장들 위주로 지금 거의 다 나가시는데 그걸 두고 제가 안식년을 떠난다고요. 내년이 내 생애에 가장 참 보람 있고 바쁘고 분주한 날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저를 회복시켜줬어요. 그 어머니의 음성이 목사님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스물아홉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상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다고 이후에 내 삶은 스물아홉 목사님과 그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이 일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나면 심우원처럼 언젠가 이 고백을 듣게 되겠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거다. 분당우리교회 개척 19년 만에요. 가장 빠른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타이틀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안 오는 버스 기다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탄을 기다리자는 것은 성탄을 오늘부터 빨리 기념하자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의 정신을 이한달 내내 묵상하자는 거예요. 심무원과 같이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 밥상, 행복 밥상.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제 이번 연말까지 계속 모이셔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고 같이 나누시고 두 번째 부탁 경연대회를 가질 생각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모 백화점을 지나갈 때마다 난 속이 상해요 엄청나게 높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고도를 기다리면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어져버렸네난 스타벅스 뭐 커피는 맛있지만요 화가 나요 스타벅스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빼버리고 해피 할로데이로 바꾼 게 스타벅스 컵 아닙니까? 모든 크리스마스 추리에 예수님을 빼버렸어요 이런 신뢰되는 짓이 어디 있냐고, 남의 생일에. 아니, 이렇게 신뢰되는 짓이 어디 있냐고요. 오기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행복밥상을 통해 여러분 가족이 이루어진 이후로 최고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연구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한 벽면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크리스마스 추리와 장식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걸 찍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요. 가장 성의가 들어간 화려한 거가 아니라 가장 정성이 들어간 가장 의미가 있는 것들은 내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내가 시상할 것이에요. 이두 가지 꿈을 꾸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묵상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벅찬 가슴을 가지고 이번 연말까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10편, 40편 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응답이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찬양 51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